네, 안녕하세요. 사학책방에서 26번째로 다루게 될 책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입니다. 죽음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사후세계가 검증되지 않아서 개개인이 죽음에 대해 갖는 이미지는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요. 사실 전 아직까지 죽음에 대해서 정말로 진짜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친할아버지 및 외할머니의 장례식들을 포함해서 장례식들을 안 가본 것은 아니지만 사실 죽음이란 단어가 제게는 많이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삶의 유한함과 저도 언젠가는 늙어서 제 몸을 젊은 시절처럼 가누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없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이책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끄집어 들었습니다. 이 책은 뉴욕타임스 31주 연속 베스트셀러, 미국 공영방송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와 아마존 2014년 최고의 책으로 선정이 되었고, 죽음 앞에선 인간의 존엄과 이 의학의 한계를 고백한다고 해요. 외과 의사이자 이 책의 저자인 아토 가완디는 의과 대학에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죽음을 다룬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해요. 전공 교재는 나이 들어 쇠약해지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말해주는 것이 없었다고 해요. 그 과정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다루었어요. 교수들이 알고 있던 의대 교육의 목표는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있지, 꺼져가는 생명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완디는 그이첫 에세이에 조지 플라자로프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시 행정 담당관인 그는 몇년전 폐암으로 아내를 잃고 60대에 접어든 후 그도 불치암에 걸렸어요. 전립선 암이 몸 전체에 전이되었죠. 체중이 눈에 띄게 줄고 복부, 음낭, 다리에 물이 차올랐어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니 오른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고 배변 조절도 할수 없었습니다. 암이 흉추까지 번져서 척수를 누르고 있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고요. 암 자체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신경외과 주치의는 그에게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완화치료, 다른 하나는 척추에서 점점 자라나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었습니다. 라자로프는 수술을 선택했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척수 손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할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었죠. 하지만 암을 완치하거나 마비를 되돌릴 수도, 이전의 생활로 되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수술은 기술적으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수술의 부담에서 결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간 그는 호흡 부전이 생겼고 전신 간염에 걸렸으며 움직이지 못해서 피떡이 고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투여한 혈액 희석제 때문에 출혈을 일으켰어요. 결국 저자의 팀은 그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책 저자 가완디가 라자로프에 관한 글을 쓴 지도 이제 10년이 넘었는데요. 가완디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의 팀이 라자로프 앞에 놓여 있던 선택지에 대해 정직하게 이야기하기를 얼마나 꺼려 했는지에 관한 것이에요. 다양한 치료 방법이 갖는 특정 위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완디의 팀은 그의 병을 둘러싼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암 주치의, 방사선 치료사, 외과 집도의 등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몇 달에 걸쳐 그의 치료를 도왔던 의료진 모두가 그 문제를 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둘러싼 큰 그림이나 의료진의 궁극적인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 실패한 것이죠. 라자로프가 환상을 쫓고 있었다면 의료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가완디의 팀은 현실을 인정하지도, 환자를 위로하지도, 적절한 안내자 역할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환자가 시도해 볼수 있는 또 하나의 치료 방법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좋은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주면서 말이죠. 희망고문 당하는 라자로프의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나은 삶을 더 오래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과학의 발전으로 나이 들어 죽어가는 과정은 의학적 경험으로 변질되었고, 의료 전문가들 손에 맡겨야 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학계에서 일하는 이들은 이 문제를 다룰 준비가 놀라울 정도로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어요. 이러한 현실이 대체로 주목받지 못하는 까닭은 삶의 마지막 단계가 점점 사람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것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1945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이 비율은 17%로 줄었어요. 미국뿐 아니라 다른 모든 선진국에서도 노화의 죽음은 병이나 요양원에서 겪는 일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면서 가완디는 치료를 받는 입장에서 치료를 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두분다 의사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음에도 가완디는 병원에서 접하는 모든 것이 새롭기만 했습니다. 가완디는 이전까지 누군가가 죽는 것을 한 번도 목격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의학기술 덕분에 모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의학기술로도 목숨을 구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봤을 때 가완디는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완디의 환자가 죽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뭔가 반칙을 당했다는 느낌이 들었었죠. 마치 게임의 규칙을 반대쪽에서 어긴 것 같은 느낌 말이죠. 어떤 게임이었든 그 게임에서는 가완디 팀이 항상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죽음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가완디는 이 진실을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진실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내 앞에 앉은 이 사람, 내가 책임져야 할이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이제는 고인이 된 외과의 셔윈 뉴런드 박사는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How we die라는 책에서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우린 전세대까지는 자연이 결국 이기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상하고 받아들였다. 의사들은 패배의 징후를 훨씬 더 기꺼이 인정하려고 했고, 그것을 부정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오만하게 굴었다라고 말이죠. 능숙함은 한 사람의 확고한 정체성과 연결되는 문제예요. 따라서 환자를 보는 의사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는 환자를 만날 때만큼 정체성의 위협을 받는 때는 없습니다. 이 책은 현대인이 경험하는 죽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이 들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존재란 게 어떤 건지, 의학이 이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키지 못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유한성에 대처하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이 현실을 어떻게 왜곡시켰는지를 살펴볼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노인들이나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의학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실망시키는지 알수 있어요. 아주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뇌를 둔화시키고 육체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치료를 받으며 점점 저물어가는 삶의 마지막 나날들을 모두 써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많은 환자들이 요양원이나 중환자실 같이 고립되고 격리된 곳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성공적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의학, 기술,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손에 우리 운명을 맡기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무조건 수명만 늘리기 위해 임종 직전까지도 인공호흡기에 매달린 채 중환자실에 누워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집착합니다. 평상시 죽음을 직시하고 성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관디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부터는 그다지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 돈을 더 바라지도, 권력을 더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가능한 한이 세상에서 자기만의 삶의 이야기를 쓸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이죠.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직접 선택을 하고 다른 사람이나 세상과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가완디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축복인지를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해요. 나이가 들고 병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무엇보다 필요한 건 삶에는 끝이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라는 것 말이죠. 현대화는 사람들에게 젊은이와 노인 모두에게 더 많은 자유와 통제력을 누리는 삶의 방식을 제공했어요. 거기에는 다른 세대에게 덜 묶여 살 자유도 포함되어 있죠. 노인들에 대한 존중은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독립적인 자아에 대한 존중으로 대체된 것이에요. 이런 삶의 방식에는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어요. 독립적인 자아에 대한 숭배가 삶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말이죠. 독립이라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때가 온다는 현실 말이죠.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목표가 독립이라면 그걸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완디의 아버지는 가완디의 아내
캐슬린의 할머니인 앨리스 할머니를 만났을 때 그녀가 혼자 산다는 거 알고는 깜짝 놀랐어요. 비뇨기과 전문의인 그는 아버지는 나이가 하여 환자들을 많이 만나는 편이었는데 늘 혼자 사는 노인들에 대해 걱정을 했어요. 가완디의 아버지는 그런 노인들이 아직까지 심각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반드시 그 문제에 봉착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인도 출신이라 그런지 나이든 식구와 함께 살며 돌봐주고 말동무 되어주는 것이 가족의 의무라고 생각했죠. 1963년 레지던트 과정을 밟기 위해 뉴욕으로 온 이후 가완디의 아버지는 미국 문화의 거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였어요. 그럼에도 아버지가 결코 익숙해지지 못한 것은 바로 미국인들이 노약자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혼자 살게 내버려두거나 개인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시설에 맡김으로써 그들이 정상적인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을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간호사나 의사들과 함께 보내도록 하는 것 말이죠. 그것은 아버지가 자란 세상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시스템, 많은 경우 한 지붕 아래 3대가 같이 사는 시스템에서 나이든 구성원은 젊은 구성원들의 보살핌을 받았어요. 핵가족 제도가 대가족 제도를 대체한 후에도 노인들로 하여금 늙고 쇠약해지면서 생기는 병에 홀로 대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대부분 결혼 적령기가 되자마자 집을 떠났지만 부모가 노령에 접어들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자녀 중한 명이 남아 노부모를 돌봤습니다. 그러한 경우 노인을 돌보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의 혜택을 받다는 데서 공통점이 있어요. 요양원에 갈 돈을 저축해둘 필요도 없고 정기적인 식사 배달 서비스를 요청할 필요도 없어요. 부모는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그들이 키운 한명 혹은 그 이상의 자녀가 부모를 돌볼 것이라는 이해가 전제로 깔려 있어야 하긴 했지만 말이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대사회에서 고령과 노화는 함께 나눠야 하는 여러 세대의 책임에서 개인의 문제로 변화했습니다. 대부분 혼자 감당하거나 의사와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문제가 된 것이에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이유 중 하나는 고령이란 것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이에요. 과거에는 노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는 경우가 흔치 않았고,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은 전통과 지식, 역사의 수호자로서 특별한 기능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고령은 더 이상 희귀한 현상이 아닙니다. 노인들이 예전에 누렸던 지식과 지혜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도 문자의 발명에서부터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통신 기술 발달로 점점 설 자리가 좁아졌어요.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직업을 낳았고, 새로운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이에 따라야 오랜 경험과 노련한 판단의 가치가 훨씬 퇴색되어 버렸으면 물론이에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평균 연령이 늘어나면서 젊은이와 노인 사이의 관계가 변화했다는 점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전통적인 가족 구조는 안정과 보호를 제공하는 원천이라기보다 부동산과 재산, 그리고 심지어 생활 방식과 가장 기본적인 결정 사항들을 둘러싼 투쟁의 장이 되어버렸어요. 세계 경제가 변화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도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한 나라의 번영은 젊은이들이 가족의 기대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신의 길을 걸을 용의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린 일이 되었어요. 역사적인 패턴은 명확해요. 사람들은 기존의 생활 방식을 버릴 기회와 자원을 손에 넣는 즉시 떠나버렸어요.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서 노인들도 자녀들이 집을 떠난 것을 그다지 슬퍼하지 않는 것 같다는 점이에요. 역사학자들은 산업화 시대의 노인들이 혼자 남겨졌다고 해서 불행해지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지는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삶을 영위했어요. 부모와 자식, 양쪽 모두 따로 사는 것을 자유의 한 형태로 받아들였죠. 재력이 있는 노인들은 거의 대부분 사회학자들이 거리를 둔 친밀감, intimacy at a distance라고 부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나이든 부모가 혼자 살게 내버려두는 것을 전통적으로 부끄럽게 여기는 아시아에서도 다른 지역과 동일한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등의 국가통계 지표를 보면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 엄청난 발전을 상징해요. 노인들의 선택 범위가 넓어진 것이죠. 세대 간 힘의 균형이 재편되긴 했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인들은 자신이 누렸던 통제력과 지위를 일부 나눠주었지만 완전히 잃은 게 아니었어요. 현대화가 강조시킨 것은 노인들의 지위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였습니다.